안녕하세요. 오늘의 퀴즈쇼를 맡은 나라입니다. 11월도 곧 끝나가네요. 너무 추워졌어요. 이럴 땐 뭐다? 오늘의 퀴즈쇼를 보고 문제를 푼다! 아시겠죠? 그럼 저번 주 정답! 저번 편에 새로 등장한 시아의 동생은 윤세야! 정말 아주 끔찍한 친구였죠? 그 친구가 우리 멜로디를 꼬질꼬질 멜로디라고 불렀고요. 뭐 그게 다 시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한 행동인 건 알겠는데, 아니 그래도 그렇지 BJ 교장 선생님이 쓰신 아이돌 대기 성공 백서를 들고 그게 아이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얄미웠어요. 마지막엔 우리의 고생을 알아주긴 했지만요. 그럼 바로 이번 퀴즈 내볼게요. 뮤즈 그랑프리 2차 예선전, 멜로디와 퍼플킨이 대결하게 되었었죠. 그런데 대결 상대인 퍼플킨과 연습실을 같이 쓰게 되었어요.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퍼플킨이 멜로디를 오해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? 2차 예선전 공연 직전 퍼플킨이 의상 카드 한 장을 잃어버렸어요. 정말 큰일이었죠. 어쩌다 카드를 잃어버렸을까요? 이번 편은 퍼플킨과의 이야기였어요. 다음엔 어떤 이야기일까요? 다음 본편, 다음 퀴즈쇼 모두 기대해주세요. 여러분,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, 오케이, 땡큐!